오늘 들어가기 전에 공부하시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혹시 뭐 질문 없습니까?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그죠? 1월 1일 날 진앙에서 2월 됐다, 그죠? 10개가 단가가 10원짜리. 그다음 만약에 5일 날또 사왔다, 매입. 예를 들어서 뭐 그죠? 50개를 사왔다. 요거는 단가가 그죠? 만약에 16원에 사왔다, 그죠? 그럼 800원. 800 맞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9일 날 매출 40개. 이거 만약에 25원에 팔았다. 기말 재고 얼마냐? 그죠? 이걸 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이걸 먼저 팔잖아. 그죠? 요거 먼저 10개 팔고 요거 30개 팔면 되죠. 후입으로 하면 이걸 먼저 팔죠. 평균법은 이걸 평균해야 되잖아. 그죠? 합계. 평균은 두개더 하는 거. 이렇게. 평균하면 되죠. 몇 개죠? 60개죠. 금액 더하면 얼마죠? 900원. 이렇게. 나눠주면 되죠. 900 나누기 60. 나누면 얼마죠? 15원. 요게 평균 단가. 요래 하는 거죠. 알겠죠, 그죠? 여기서 빼고 나면은 팔았으니까, 그렇죠. 20개 남았죠. 얼마짜리 남아있죠? 15원짜리 남아있잖아, 그죠? 그러면 금액은 300원. 알겠죠? 오늘은 유형자산입니다. 219쪽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재고자산 했잖아, 그죠? 상품 정리를 했고, 오늘은 이제 유형자산 219쪽입니다. 유형자산 하면은 형태가 있는 거다, 그죠? 정말에서 이거는 형태가 있는 자산이다. 따라서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건물, 그죠? 이런 토지, 건물, 또 건설 중인 자산. 이거는 현재 건설 중인 거. 그리고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등등. 그죠? 이게 유형자산이다. 그죠? 이런 자산에 대한 거. 그럼 이런 자산을 우리는 유형자산은 건물이나 토지를 일단 취득을 하죠. 사왔다. 그죠? 취득. 취득하고 이것을 보유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이걸 처분했다. 취득, 보유, 처분. 그죠? 그 취득했을 때, 요 취득했을 때, 요 시점에 취득 가액, 요 취득했을 때이 금액이 취득 원가죠. 그 취득 원가를 우리는 장부에 기장한다. 그죠? 따라서 요 취득 원가가 장부가액이 된다. 그죠? 취득할 때요 취득 시에 비용이 들어갔다. 취득 시에 요 소요된 비용, 운반비라든지 요 취득 시 비용은 원칙은 모두 포함하죠. 그죠? 포함하는 게 원칙이다. 취득할 때그 원가에다가 취득 시 비용 포함하고 보유하고 요 보유하고 있을 때 우리는 결산 시 12월 31일 날그 가치가 감소된 거 있죠? 가치가 감소됐다. 그걸 감가라이라죠. 요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요것만큼 장부에 빼나가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걸 어느 시 팔았다. 팔았을 때 이때 처분하고 이익 봤으면은 처분 이익이 될 거고
손해 봤으면은 처분 손실, 그죠? 요거. 요게 유형 자산. 알겠죠? 자, 100원에 샀다가, 그죠? 감가상각을 만약에 40원 했다. 이걸 얼마에 팔았느냐? 90원에 팔았다. 이익이 얼마 생겼죠? 예? 100원 주고 샀다가, 감가상각을 40원 했죠? 그죠? 그러면 장부에 얼마 남았죠? 60원 남아있죠? 60원짜리를 90원에 팔았으면 이익 얼마죠? 30원. 그죠? 예. 여기서 요게 가장 포인트잖아요. 감가상각.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요 유행 자산에서는 요거 계산하는 거, 요금에 알아봐야 되죠. 그죠? 예. 감가상각비. 그 가장 핵심 중심이 요거다. 알겠죠? 감가상각 하는 거.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요런 예를 하나 보고, 내가 기계를 하나 사 왔는데 이 기계의 취득 원가는 10만 원. 이 기계의 잔존 가치는 만 원이다. 그리고 내용 연수는 10년. 이런 기계를 내가 취득했다가 4년이 지나고 나서 이 기계를 7만 원에 팔았다. 이때 처분 손익 얼마냐? 기계를 10만 원에 샀다가 4년이 지나고 나서 7만 원에 팔았다. 그죠? 이때 처분 손익 얼마냐 물어봤죠. 자, 한번 보세요. 취득 원가는 우리가 취득 시의 가액이고, 요 내용 연수가 무슨 말이죠? 내용 연수,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죠. 그죠? 그럼 잔존 가치는 무슨 말일까요? 언제 남아 있는 거? 10년 후에. 10년 후에 남아있는 가치. 그걸 잔존 가치는 고물값이다. 이래 봅니다. 보통 10% 보죠. 그죠? 취득 원가 이런 10%인데,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요 자료를 보고, 그죠? 그럼 1년에, 우리 회사가 1년에 감가 상각비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9천 원 되죠. 그죠? 10만 원에서 요거 만 원 빼고 나면 9만 원이잖아. 그죠? 나누기 10 하면은 1년에 9천 원이죠. 몇 년이 지났죠? 4년. 그럼 감가상각 합계가 얼마죠? 3만 6천 원이죠. 자, 이 3만 6천 원이다. 그죠? 1년에 감가상각비가 9천 원인데 4년 동안 감가상각을 했으니까 3만 6천 원이다. 그죠? 그럼 요 4년 후에 우리 회사 장부상 잔액은 얼마가 되어 있죠? 그렇죠. 이게 장부금액이잖아. 원래. 그죠? 요 10만 원 주고 사왔을 때 요 금액이 장부가액인데, 요 10만 원에서 3만 6천 원만큼 가치가 감소되었으니까 10만 원에서 요걸 빼고 나면은 장부상 잔액은 얼마죠? 6만 4천 원이죠. 그죠? 6만 4천 원에 팔면은 본전이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요래 팔았다. 예, 7만 원에 팔았으니까 이익 봤죠? 얼마 이익 봤죠? 6천 원. 요게 처분이익이다. 그죠? 예, 이 문제. 알겠죠? 그죠? 예. 그럼 우리는 이 1년에 9천 원씩 떨어나, 요걸 우리가 감가상각비라 하고, 4년 동안 합계 있죠. 요걸 앞으로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라 이랍니다. 감가 누계. 요거는 장부잔액. 알겠죠? 예. 그럼 1년에 9천 원씩. 그 4년이니까 3만 6천 원이다. 그죠? 매년 9천 원이죠. 그죠? 그 똑같이 매년 감가상각비가 일정하다. 9천 원씩 똑같이 따라 나가는 걸 우리는 정액법이라 이랍니다. 정액법. 예. 요게 감가상각비다. 그죠?
그 우리 감가 상가비는 이런 청약법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죠, 그죠?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취득 원가에다가 그 취득 원가 요금액이 주어지겠죠, 그죠? 주어지고 요금액이 주어집니다. 여기에다가 감가 누계 요걸 우리가 계산하고 요 감가 누계를 빼고 나면은 장부잔액이 되죠. 이 장부잔액을 이걸 얼마에 팔았다 처분 이 금액도 주어진다 그죠? 그럼 우리가 계산할 거는 요걸 계산하면 되죠. 감가 상각비 요거 알겠죠? 요걸 계산합니다. 자, 9천은 어떻게 나왔죠? 다시 한번 보세요. 9천은 어떻게 나왔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그죠? 다시 시작.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빼고 나눠줘 그죠? 요래 나와도 요게 정액법 공식이라 하는 겁니다. 정액법. 그래서 요 감가 상각비 구하는 거 요게 요거만 알면은 이거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요거 비교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봐 요거다 그죠? 요 감가 상각비 구하는 거 요거 요거 그죠? 요 감가 상각 구하는 방법 이 방법을 하나만 주어지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죠? 유리한 기업도 있고 불리한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방법들을 좀 제시하고 그 방법의 선택은 자유고 한번 선택하면은 계속 적용한다. 알겠죠? 그럼 요 방법이 어떤 거 있느냐? 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정액법. 정액법이 있고 두 번째는 체감잔액법. 그리고 하나가 이제 생산량 비례법이다. 예, 체감 잔액법 여기에 다시 또세 가지가 있죠, 그죠? 여기에 이렇게 요 속에 정률법 법이 있고 또 이중 체감법이 있고 예, 연수학계법 우리 시험에는 요 다섯 개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한 10개, 15개 이상 있는데 우리 요 다섯 가지만 특히 요 정액법 여기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죠?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 요거 세 개를 묶어서 체감잔액법이라 합니다. 그리고 생산량 비례법이 있다. 그죠? 요거 방법. 알겠죠? 그 정액법은 자, 요 방법들을 먼저 우리 이해하고 뭐요 원리는 알겠죠? 그죠? 취득했다가 10만 원에 샀다 이걸 팔았다. 처분 손익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게 주종입니다. 주로 뭐 감가상각 문제만 주로 이거 물어보죠, 그죠? 처분 손익 물어보는데 요 방법들을 이해해야 되잖아, 그죠? 예. 요 정액법, 정률법, 요 방법들. 자, 잠깐 교재 한번 보세요. 예, 그 감가상각 방법은 240페이지. 예, 거기 보면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나와 있죠, 그죠? 그240쪽입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 중에서 우리 다할 필요 없고 우리가 할 거는 정액법 그리고 정률법, 연수학계법, 이중체감법 그리고 생산량 비례법 이 정도 지금부터 우리 하나하나 감가상각 방법 하나 정리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첫 번째 정액법부터 보세요. 먼저 요 방법을 정리합니다. 정액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빼고 나누기 내용연수 그죠? 요게 정액법 공식이다. 요게 정액법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빼고 나누기 내용연수 알겠죠? 다음 두 번째 정률법 요 정률법 하는 거는 정률법은 미상각에게다가 정률을 곱한 거 미상각에게다가 정률을 곱했다
정규를 하는 거는 정해져 있는 유를 말합니다. 퍼센트. 그 미상각에다가 정규를 곱한 거. 다음 세 번째 이중체감법. 이것도 똑같다.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미상각에게다가 정률을 곱했다. 정률은 퍼센트다. 그죠? 똑같네. 그죠? 정률법과 이중체감법 똑같다. 다음 네 번째 연수학계법. 요 연수학계법은 취득원가에다가 잔존가치를 빼고 여기다 곱하기. 그죠? 자, 무슨 법이라고 그랬죠? 연수학기법이죠. 그죠? 연수학기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하고 나서 곱하기 연수 합계. 그 분모는 합계고 분자는 연수다. 그죠? 합계분의 연수. 연수합계. 요게 연수학기법식이다. 이렇게. 알았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걸 이해해야 되잖아. 그죠? 정률법에서 요 정률 있죠? 요 정률은 요거는 우리가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요거는 반드시 주어진다. 알겠죠? 주어지고. 이거는 정률 자체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1 마이너스 내용 연수 루트 취득원가분의 잔존가치 이래 구합니다. 이래 구하다 보니까 이 구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는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항상. 몇 프로 주어지니까 주어진 대로 하면 되고. 그런데 이 이중체감법의 정률이지 요거는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알겠죠? 요거는 우리가 구한다. 어떻게 구하느냐 보세요. 이중체감법은 2잖아. 그죠? 2. 내용연수분의 2. 요걸 퍼센트로 보는 거죠. 연수분의 2 이렇게. 만약에 문제에서 내용연수가 5년이 주어졌다. 5년이 주어졌다면은 내용연수 5년 주어졌다. 그죠? 그러면은 분모가 뭐가 되죠? 5. 5분의 2 이렇게. 그 5분의 2는 0.4잖아. 그죠? 몇 프로? 40%. 아시죠? 만약에 내용연수가 10년이 주어졌다. 10년이 주어지면은 분모는 10이 되고 10분의 2 해서 요거는 몇 프로? 20%. 알겠죠? 이런 식으로 정률법. 정률법은 주어지고 이중체감법의 정률을 우리가 구한다. 알겠죠? 구하는데 연수분의 2 이렇게. 알겠죠? 다음에 이제 연수학기법에서 요 보세요. 취득원가와 잔존가치 우리 알잖아. 그죠? 요거만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요거. 요게 무슨 말이냐? 요거 보세요. 만약에 내용연수가 5년이 주어졌다. 5년이 주어지면은 요 1부터 5를 더하죠.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더하면 얼마죠? 15죠. 요게 15. 이게 합계. 요게 잔존연수입니다. 즉 말해서. 그럼 이제 1차 연도는 첫 해는 요게 분모에 들어오니까 15분의 5. 그 다음 2차 연도는 15분의 4, 3차는 15분의 3, 4차는 15분의 2, 5차는 15분의 1, 이런 식으로 역으로 해나가는 방법. 이게 연수학계법이다. 내용연수 5년 주어지면 더하면 15잖아. 그죠? 15분의 5, 15분의 4, 15분의 3, 15분의 2, 15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 그럼 만약에 내용에서 10년이 주어졌다. 그죠? 10년. 10년이면 10까지 더하면 되죠. 그죠? 1, 2 해서 8, 9, 10. 더하면 얼마죠? 55죠. 1차 연도는 55분의 10. 첫 해. 2차 연도는 55분의 9. 3차는 55분의 8. 4, 5 하다가 9차 연도는 55분의 2. 10차는 55분의 1. 이렇게. 요게 연수학계법이다. 예. 알겠죠? 요게. 요 세 가지 방법 우리는 체감잔액법이라 한다. 알았죠? 요거는 정액법, 그리고 체감잔액법. 그 다음 좀 마지막에 보면 요 생산량 비례법이 있죠? 생산량 비례법.
이 생산량 비례법은 이건 마찬가지 그죠? 취득 원가에다가 잔존 가치를 빼고 나서 그 전체 총 말하자면은 총 매장량, 총 우리가 생산 가능한 매장량 분의 실제 생산량, 총분의 실제, 알겠죠? 총 생산 예상되는 생산할 수 있는 총그 생산량 매장량 분의 실제 생산량만큼 그 비율만큼을 감가상각하는 방법. 요게 생산량 비례법이다. 그래서 우리 생산량 비례법은 총분의 실 요렇게 실총 총분의 실 해도 되고. 그래서 감가상각 방법 크게 그죠? 증액법이 있고 요거 세 개를 뭐라 그랬죠? 체감잔액법. 그럼 뭐 생산량 비례법 세 가지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 한번 해볼게 보세요. 자, 만약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취득 원가는 똑같은 거죠. 뭐 10만 원. 뭐 잔존 가치는 만 원이다. 내용 연수는 5년. 여기에 정률이 주어졌다. 정률은 예를 들어서 30%다. 자, 요래 자료가 주어지고 나서 요 자료를 보고 우리가 각각 방법에 의해서 감가상각비를 한번 구해봅니다. 요 자료를 보고 자, 1번부터 우리 증액법 한번 구해볼 테니까 보세요. 증액법. 뭐 아는 분 한번 복습하고 자, 또 처음 하신 분 계시니까 증액법 보세요. 증액법은 저 식이 뭐죠? 취득원가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10만 원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죠 그죠? 만원 그죠? 빼고 응? 10만 원 마이너스 만원 하고 나서 내용 연수가 몇 년이죠? 5년이죠? 이렇게 얼마 나오죠? 예? 18,000원 그렇죠? 요 9만 원 나누기 5 하니까 18,000원이다. 이걸 매년 18,000원씩 감가상각하는 방법. 매년 아시겠죠? 매년 18,000원이 똑같이 한다 그죠? 그래서 금액이 일정하다 정해져 있다 그죠? 18,000원 금액이 딱 일정하게 정해지는 금액으로 감가상각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증액법이라 합니다. 매년 18,000원씩. 두 번째는 정률법. 자, 정률법은 저 식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암기 안 됐으면 보고 하세요. 미상각액 곱하기 정률이잖아. 그죠? 미상각액. 그럼 1차 연도 첫 해는 미상각액은 아직 상각 한 번도 안 했죠? 10만 원이죠. 그죠? 처음 하는 거니까. 그 1차 연도는 항상 취득 원가가 미상각액이다. 그죠? 이 10만 원에다가 정률이 몇 프로죠? 30% 주어졌잖아. 그죠? 30%. 그럼 얼마? 3만 원. 1차 연도는 3만 원이 감가상각비다. 그다음 자, 1차 연도는 3만 원 알겠죠? 그죠? 10만 원에다가 요 상각 한 번도 안 했잖아. 그죠? 여기에다가 요거. 그죠? 그다음에는 이제 자, 보세요. 10만 원에서 3만 원 상각했죠? 요거 빼야 되잖아. 그죠? 빼고 나면 얼마죠? 7만 원. 그렇죠? 이 7만 원에다가 30%. 그죠? 예, 21,000원. 저, 그 다음에 이제 3년 차에 들어가면은 또 미상각이 얼마죠? 7만 원에서 21,000원 또 빼야 되죠. 그죠? 빼면 얼마죠? 49,000원. 이게 몇 프로? 30%. 이렇게. 얼마죠? 14,700원. 이런 식으로 5년간 감가상각하는 방법. 그러면은 이게 5년을 하면 이게 합계도 9만 원 되겠죠? 우리가 5년 동안 하는 게 모두 9만 원 든다. 그죠? 그 잔존가치 만원 남아 있으니까 5년간 9만 원 처리하면 되잖아. 그죠? 9만 원 뺀다. 요게 정률법이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연수합계.
연수하기부터 마찬가지고, 연수하기 전에 좀 이거 이중부터 먼저 해야죠. 이중체감법. 이중체감법이다, 그죠? 그럼 이중체감법도 마찬가지, 공식은 똑같다, 그죠? 요 미상각에게다가 정률 곱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요 이중체감법에는 정률을 구하는 식이 요구한다. 내용 연수분의 2라 그랬죠. 정률법에서는 요게 주어지지만은 이중체감법에서는 정률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죠? 내용 연수분의 2. 알겠죠? 연수분의 2. 지금 여기에 자료에서는 연수가 몇 년 나와 있죠? 5년 나와 있죠? 5분의 2. 그럼 이중체감법에서 내용연수가 5년 나와 있으니까 5분의 2 하니까 이거는 0.4죠? 몇 프로죠? 40%. 0.2니까, 0.5분의 2니까, 그죠? 0.4. 그럼 이 자리에 40%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요 자리에. 알겠죠? 예. 그럼 1차 연도는 마찬가지. 미상가액은 10만원. 이 10만원에다가 40%. 4만원. 됐죠? 2차 연도. 그 다음에는 미상가액은 10만원에서 4만원 빼야 되죠. 그죠? 빼고 나면은 6만원. 요 6만원에 40%. 2만 4천원. 그죠? 10만원에 40% 4만원 하고, 다음에는 10만원씩 빼야 되잖아. 그죠? 빼고 나면 6만원이죠. 6만원에 40%. 이렇게. 알겠죠? 3차 연도. 요 6만원에서 요거 빼면 얼마죠? 3만 6천원. 여기에 40%. 만 4천 4백원. 응? 네. 4차 연도는 3만 6천원에서 요것도 빼야 되죠. 그죠? 만 4천 4백원 빼고. 빼고 나면 얼마죠? 2만 1천 6백원. 여기에다가 40%. 8,640원. 5차 연도, 이 이중체감법의 특징은 5차 연도는 감가상각 안 합니다. 마지막 연도는. 요 감가상각비, 5년간 감가상각비가 9만원 돼야 되겠죠. 요거는 마지막 연도는 9만원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요 9만원에서 요거 뺀 거 알겠죠? 뺀 게 요게 감가상각비다. 이건 딱 안 떨어집니다. 나머지는 다 떨어집니다. 모두 9만원 나오는데 이것도 5년 하면 9만원 되잖아. 그죠? 이것도 5년 하면 9만원 나옵니다. 예.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임의로 했는 거고 이 원래는 36.9점 됩니다. 퍼센트가. 딱 떨어지죠. 이건 딱 안 떨어지죠. 그죠? 요거는 감가상각 안 한다. 알겠죠? 안 하고 요게 9만원 되도록 요 빼면 되죠. 그죠? 그러면 빼고 나면 얼마가 되죠? 예, 요거, 2,960원. 요래 되겠네요, 그죠? 예, 맞네, 그죠? 2,060원.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연도, 그죠? 예, 5차 연도를 요거 계산한다. 요거 조심하고, 알겠죠? 그 이중체감법은 마지막 연도를 계산 안 합니다. 요 합계가 9만에도 요걸 만들어주는 거고. 예,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연수학계법. 연수학계법은 그죠? 식이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다. 뭐 똑같잖아, 그죠? 그 연수학계법 똑같이 1차 연도, 2차, 3차, 4차, 5차. 예, 1차 연도는 취득원가는 10만원, 잔존가치는 만원, 그죠? 곱하기. 자, 보세요. 요거는 내용이 지금 5년이죠, 그죠? 5년이니까 요 자료 보면 요거 있잖아, 그죠? 요거 5년이니까 15분의 5, 15분의 4, 이런 식으로. 여기는 15분의 5, 1차 연도, 그죠? 2차 연도는 똑같다, 그죠? 15분의 4, 3차 연도는 15분의 3, 4차는 15분의 2, 마지막 5차는 15분의 1, 이렇게 하는 방법. 알겠죠? 그래서
요 1차 연도에 감가 상각비는 3만 원. 맞죠? 2차 연도는 2만 4천 원. 3차는 1만 8천 원. 4차는 1만 2천 원. 5차는 6천 원. 물론 이제 요걸 다 더하면 얼마 나와야 되겠죠? 9만 원 나오겠죠? 다 9만 원 나오는데 이중 체감부만 9만 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 계산한다. 그래 요거 알겠죠? 요게 예, 감가상각 방법이다. 자. 요 방법에서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정액법이나 정률법이나 요 방법 중에서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그래 해도 되죠. 그래 해도 마찬가지지. 예, 연속성.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에 이런 나와요. 정률법 하면은 보통 뭐 2차, 요거 얼마고 이런 물어봐요. 예, 2차 연도에. 예. 그럼 요 2만 천 원이 지금 질문이 뭐라 하냐면은 이 말이 10만 원에다가 30% 곱하고, 그죠? 여기에다가 다시 또 30%. 그죠? 요게 지금, 요게 30% 3만 원이잖아, 그죠? 빼고 나서, 이 70% 하고 나서, 그것도 30%. 요래 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오죠, 그죠? 같겠지, 뭐. 응? 결국은 같은데, 이게 우리 헷갈릴 텐데. 뭐, 편한 대로 하세요. 뭐, 관계는 없으니까. 보통 이제 1회 시험 나와요. 정률법 자료를 주어지고, 2차 연도에 감가상각비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응? 알겠죠? 자, 이제 방법 네 가지 방법. 이게 이제 요거는 이따 따로 뭐 문제 가지고 해보고. 그럼 요 방법들 다 이해하겠죠, 그죠? 이해되면은 요렇게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중 체감법, 이중 그죠 연수학계법하고 끝났다고 자, 한번 보세요. 정액법은 금액이 똑같죠, 그죠? 매년 똑같고, 정률법은 보세요. 금액이 컸다가, 이거보다 크잖아, 그죠? 컸다가 작아지죠? 점점 작아지고, 이중체감법도 컸다가 작아지죠? 이렇게. 응? 연속에도 금액이 컸다가 적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컸다가 작아진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름을 잃어붙이는 겁니다. 체감, 감소된다. 응? 감소. 체라는 거는 누적 합계가 점점 줄어든다 이 말이죠. 감소된다. 그게 체감. 요거 반대말이 체정산회법이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연금, 복리 연금 같은 거니까 우리 시험에 이게 안 나옵니다. 우리 회계 원리는 체감만 나오니까.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옛날에 자, 우리 이제 이런 거 좌표 해 봤잖아. 그죠? 제가 요 좌표 그리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예. 요거 감가상각 요거 하고 그다음 뒤에 가면은 이제 정액법하고 유효이자율법인데 그 1, 요 1구간 요거 보세요. 요거는 빼버리고 요거 이제 X축이다, 그죠? 요 X축은 기간, 요거는 뭐 기간이다. 막 예를 들어 연도다. 1차 연도, 2차, 3차, 4차고 요 Y축은 감가상각비다. 그 이 경우에 정액법은 일정하다, 그죠? 똑같죠? 1차 연도의 감가상각비와 2차 똑같아지니까 직선, 요거 연결하면 직선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요거는 정액법이고. 체감잔액법은 초기에 컸다가 점점 줄어들죠, 그죠? 이런 모양이죠. 요게 체감잔액법입니다. 예, 네, 알겠죠? 체감잔액법인데. 그러면은 요게 초기에 있어서 그죠? 초기에 있어서 감가상각비 이게 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크기 이런 물어본다, 그죠? 그럼 감가상각비의 크기는 뭐가 크죠?
요게 크죠. 큰데 요거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크냐? 이정년 순서입니다. 요거는 암기해 버리세요. 이는 뭐라 그랬죠? 이중체감법. 정은 뭐죠? 정률법. 연은 연수학계법, 정액법. 요 순서 알겠죠? 예. 그 요게 크다 그죠? 요거 크기 순서 하나 하고, 그럼 감과 상각비가 크면은 감과 상각비가 크게 이 금액이 커져 버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요게 커지면 요거는 예? 요 금액이 커지면 요거는 어떻게 되죠? 요거는 뺀 게 이거잖아 그죠? 요게 크면 이거 작아지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장부잔액의 크기를 물었다 그럼 반대가 되겠죠 그죠? 이거는 반대 방향 이렇게 반대. 알겠죠? 반대가 되고, 또 감가 상각비라는 비용이 크면은 이익은 작아지죠. 그래서 이익의 크기도 방향이 같다 그죠? 요 방향. 알겠죠? 예. 그래서 감과 상각비 크기는 이중체감법이 가장 크고, 정률법, 연수학계법, 정액법 순서고, 장부나 이익의 크기는 반대가 된다 그죠? 요거 반대 방향이다. 알았죠? 요게 감과 상각비. 자, 이제 요 우리 공식에 대해서 뭐 질문 없으면은 실제 문제 한번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하고 한번 풀어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예,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말씀하시오. 아, 그건 일단 문제 풀 때 내 해드릴게. 예. 자, 그 270페이지 한번 보세요. 문제 조금 달아볼게요. 보면서 하세요. 자, 일단은 먼저 270쪽을 보세요. 페이지. 예, 거기 보면은 32번 문제.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270쪽에 32번. 이 회사가 기계를 100만 원에 매입하였는데 매입과 관련한 부대 비용이 20만 원 투입됐고 내용 연수는 10년이다. 매입가에게 잔존 가치는 10%고 3년도 1월 1일에 이 기계를 80만 원에 처분했다면은 정액법으로 상가한다. 처분 손실 얼마냐 물어봤죠. 그죠? 예. 그러면은 이 우리가 100만 원에 사 왔다가 80만 원에 팔았다. 그죠? 270쪽에 자, 요거 보세요. 취득 원가 100만 원에 사 왔다가 그 감가 상각을 2년간 해 오다가 그럼 감가 상각 누계를 빼고 나면은 장부 잔액이 되겠죠? 이 장부 잔액을 오늘 팔았다. 처분. 얼마에 팔았죠? 80만 원에 팔았다. 이 문제잖아. 그죠? 100만 원에 사왔다가 80만 원. 조심할 게 있네요. 그죠? 그 취득 시에 뭐가 있었죠? 비용이 들어갔죠? 비용 어떻게 해야 되죠? 부함. 그렇죠. 요걸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 취득은 얼마를 해야 되죠? 120만 원. 그렇죠. 이렇게. 그 취득 시에 비용은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알았죠? 그럼 아, 이 문제는 120만에 샀다가 80만에 팔았다. 처분 손익 얼마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 2년간 감가 상각 방법은 무슨 법을 하라 그랬죠? 정액법. 그죠? 아, 요 감가 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하세요. 정액법이다. 정액법으로 합니다. 정액법은 방금 우리 공부했잖아. 그죠? 취득원가 얼마죠? 120만원. 잔존가치는 얼마? 12만원이죠. 내용연수는 몇 년이죠? 10년. 그럼 1년에 감가상각비 얼마죠? 예? 예? 맞죠, 그죠? 10년이잖아요. 그럼 1년에 감가상각비가 얼마죠? 예, 10만 8천원인데 몇 년 지났죠? 예, 2년. 그 1년에 10만 8천 원씩 2년이 경과됐다. 얼마죠? 21만 6천 원. 어, 이게 21만 6천 원이다. 끝났잖아. 그죠? 이렇게. 감가상각. 그죠? 누계 고함아. 그 120만 원에다가 21만 6천 원 떼고 나면은 그럼 이제 장부 잔액이 얼마 남을까요?
120만에서 빼면 되잖아, 그죠? 빼고 나면 얼마죠? 90? 예, 98만 4천 원. 98만 4천 원, 1에 팔면 본전인데 이걸 1에 팔았다. 80만에 팔았으니까 손해봤죠? 얼마 손해봤죠? 예, 손실 18만 4천 원. 알겠죠? 그죠? 이렇게. 10만 8천 원. 요거 계산하면 120만 원에서 10만 원 빼고 나누기 10인 겁니다. 예. 1년에 10만 8천이니까 2년이니까. 그죠? 예. 알겠죠? 요래. 답이 나왔죠? 이렇게. 그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32번 같은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 이런 문제는 뭐, 한두 번 해보면은, 그죠? 이거는 뭐, 자신있죠? 그죠? 이런 모양 문제. 32번. 아시겠죠? 요게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 모양이. 숫자만 약간 바뀝니다. 자, 이번에는, 그 29번 한번 보세요. 29번. 이 문제도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 그죠? 29번 한번 읽어보세요. 29번 문제. 앞으로 돌아오세요. 29번. 내용 연수가 5년이고 잔존가치는 원가의 10%다, 그죠? 1차 연도에 이익의 크기를 나타낸 순서가 맞는 거. 이익의 크기 물었잖아, 그죠?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이거. 요거 보면 되죠? 이익의 크기다, 그죠? 요거. 방향 반대. 이정연 정액법 방향 반대다. 알겠죠? 요거 찾으면 되죠? 그 정액법이 가장 크고, 연수학계법, 정률법, 이중체감법이다. 그죠? 예. 그럼 몇 번이죠? 예, 2번. 다음, 올라가서, 예, 이번에는 28번 한번 해봅니다. 풀어보세요. 28번. 28번. 28번 문제는 이중체감법이다. 이 문제는 이중체감법. 그 이중체감법이라는 거는 미상각액에다가 정률을 곱한다, 그죠? 우리가 정률을 구해야 되고. 그렇죠? 이중체감법은 미상각액에다가 요 정률을 곱한 건데, 요 정률을 우리가 구한다 그랬잖아, 그죠? 요거 구해야 되고. 그럼 1차 연도의 미상각액은 취득원가라 그랬죠? 5만원. 5만원에 정률이 몇 프로냐? 정률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내용연수분의 1을 한다 그랬죠? 따라서 내용연수가 10년이다, 그죠? 10년분의 2, 10분의 1을 하니까 몇 프로? 20%. 그럼 1차 연도는 5만원에 20%. 얼마죠? 만원. 그 다음 2차 연도. 2차 연도는 5만원에서 2만원 빼고 나면 얼마죠? 4만원이죠. 이 4만원에 20% 하면 얼마죠? 8천원. 요거 묻잖아. 답 나왔죠? 답은 8천원이다, 그죠? 감가상각비. 됐죠? 자, 이번에는 됐으면은, 14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앞으로 잠깐 돌아와서 14번 문제. 14번. 그 14번 한번 풀어보세요. 네, 14번. 기계를 구입했는데 취득원가는 500만원이다. 내용에서는 5년이다. 그죠? 이때 감가상각 방법은 연수학계법. 잔존가치는 50만원. X2년 12월 31일에 250만원에 팔았다면 처분손익 얼마냐? 그럼 마찬가지 이런 모양은 이렇게 취득원가에다가 감가 누계
되고 나면은 장부잔액. 이 장부잔액을 팔았다. 처분. 얼마 주고 샀죠? 500만에 샀다. 500만원에 취득했다가 이걸 처분 얼마 했죠? 250만에 팔았다. 그죠? 그런데 이때 감가 상각 방법은 무슨 법이죠? 연수학계법. 그 연수학계법에 의한 감가 누계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죠? 그 연수학계법은 자, 취득원가가 500만원. 잔존가치는 예, 50만원 곱하기. 자, 내용연수가 몇 년이죠? 예, 그 내용이 5년이죠, 그죠? 15잖아, 그죠? 15분에 몇 년 지났죠? 2년. 자, 보세요. 내용연수 우리가 이제 2년이면은 2년 지났다, 그죠? 그럼 이게 지금 5년이잖아, 그죠? 1차는 5죠? 5. 2차는 4. 요거 더하면 되죠? 이렇게. 15분의 9. 그죠? 2년이니까. 1차는 5. 2차는 4. 15분의 9. 그럼 요 금액이 450만원 곱하기 15분의 9 계산하세요. 얼마 나오죠? 예, 270만원. 요게 강가, 상강, 누계나 270만원이다. 그럼 요거 빼고 나면 장부잔액 얼마죠? 230만원이죠. 이걸 요래 팔았다, 그죠? 그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이익 봤네. 얼마 이익 생겼죠? 20만원. 답이다. 그죠? 답은 20만원 답이다. 그죠? 이래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하나 더 17번 한번 보세요. 17번. 17번 한번 읽어볼까요? 17번. 100만 톤 매장량을 가진 광산을 300만 원에 매입했고, 폐강 후에 부지가 10만 원, 요거는 잔존가치죠. 생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60만원 시설비를 지출해, 이거는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됩니다. 그죠? 취득시 비용이니까. 20만 톤 채굴하여 10만 톤 팔았다. 총 상각이 얼마인가 이랬죠. 이게 바로 17번 문제가 생산량 비례법입니다. 생산량 비례법. 알겠죠? 예. 이런 문제가 생산량 비례법. 그럼 우리 생산량 비례법은 자, 취득원가에다가 잔존가치 빼고 총 생산량분의 실제라 그랬죠? 총분의 실제. 예, 그러면은 그대로 대입합니다. 취득원가 얼마죠? 그렇죠. 300만원에서 비용 60만원 들어갔죠? 따라 취득원가는 360만원이다. 그죠? 360만원 마이너스 잔존가치는 폐광 후 부지. 얼마? 10만원. 그게 잔존가치고. 여기에다가 그럼 총 매장량이 얼마죠? 아니죠. 100만 톤이죠. 그죠? 아, 맞네. 그죠? 100만 톤. 100만 톤 매장이 100만 톤 매장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번에 채굴한 게 얼마죠? 20만 톤. 캤는 거 20만 톤. 그 총분의 실제 100만 분의 20만 톤. 요 금액만큼 상각하는 방법, 이걸 우리는 생산량 비례법이라 한다. 이 방법 우리는 생산량 비례법. 알겠죠? 생산량 비례법. 총 생산 가능량 분의 실제 생산량. 총분의 실제. 아시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350만원 곱하기 5분의 1. 약분하면 5분의 1이잖아. 그죠? 얼마 나오죠? 70만원. 이게 생산량 비례법이다. 문제 한번 보면 알겠죠, 그죠? 생산량 비례법. 자, 방법 이제 끝났습니다. 감가상각 방법. 혹시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 다 했죠? 뭐 어려운 거 없잖아, 그죠? 예, 말씀하세요. 뭐 혹시 질문 있으면 말씀. 예. 예.
크기 이거 예. 헷갈린 게 아니고 이건 암기해 버리세요. 그냥 강가상의 요 촉이 항상 문제 주어지거든요. 촉이에 강가상의 크기는 이정연 증액법 이렇게 암기해 버리세요. 그게 낫습니다. 이중체감법, 이중체감 요거는 정률법, 정률법 요거는 연수학계법 증액법 아시겠죠? 다시 뭐라 했죠? 이중체감법 요거는 정률법, 연수학계법 증액법 암기하세요. 요거는 그냥 암기할 문제입니다. 제가 왜 이게 크냐 하는 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드린 거고 여러분들 요 금액 암기해 버리세요. 요거는 숫자 자체를 이정연 증액법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죠? 예.